태극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수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2,000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이 미국의 참전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영화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아베 일본 총리가 당시의 전장을 찾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진주만이 위치한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 기념관을 찾아서 헌화하고 추도할 예정인데요. 미일 정상이 진주만에서 희생자들을 함께 추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미일 간 유대를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과나 사죄의 언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베 총리는 출발 직전 하네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과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 기념관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이 짙은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 사죄를 하지 않은 만큼 아베 총리도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본 정가의 기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승전과 패전의 결과는 좀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과거를 사죄하지 않고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것도 좀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논란이 네.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자,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계속해서 터키로 가봅니다. 이 한 매점 주인이 대통령에게 차를 대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됐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터키 일간 주무리에트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세놀 브라니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24일 대통령 모욕 혐의로 구금돼서 현재 재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브라는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건물 주변에 배치된 경찰 때문에 자신의 출근길이 막히자 홧김에 대통령에게는 차를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브라니 대통령을 경멸하는 발언도 했다는 주장인데요. 터키에서는 대통령 모욕죄가 확정되면은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014년 8월 에르도안이 대통령직에 오른 이래 대통령 모욕죄 기소 사건은 1,800건이 넘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월 쿠데타 시도 진압 이후 통합의 제스처로 고소를 상당 부분 취하하겠다고 밝혔지만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은 여전합니다. 네. 지난 반년 사이 11만여 명이 해고되거나 직무가 정지됐고 또 4만 명이 구속되면서 에르도안 정부의 강경 행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반년, 6개월 사이에 11만여 명이 해고됐고 혹은 직무 정지, 4만여 명이 구속됐다.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권위주의를 넘어서 좀 이게 정말 시민 탄압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를 대접하지 않겠다. 철창행. 아, 이게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화제를 바꿔보죠. 이 프랑스의 한 항해가가 홀로 요트를 타고 49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 왜 의미가 있나요? 네. 지난달 6일 프랑스를 떠난 항해가 토마 코빌이 49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브레스트 항에 귀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9일 3시간 7분 38초인데요. 기존 세계 기록을 8일이나 앞당긴 겁니다. 아. 코빌은 선체 3개가 나란히 이어진 길이 31m, 너비 21m의 요트에 홀로 몸을 싣고 평균 시속 44km로 망망대해를 가로질러서 5만 2천여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물과 식량을 최대한 아껴야 했고 표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도 한 번에 3시간 이상 잘 수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극한의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세계일주에 코빌이 처음 도전한 건 10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동안 4차례의 실패를 맛보고 말 그대로 사전 오기 끝에 이뤄낸 쾌거인데요.
48살 중년의 도전 정신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토마 코빌. 아, 49년 네. 만에 프랑스 사람. 48살. 뭐 50대 네. 되니까 엄두가 나질 않는군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어?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새누리당 비박계가 공정하고 건전한 보수로 새 출발하겠다면서 이탈당과 함께 개혁보수 신당 창당을 선언한 오늘 이 당초 개혁보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탈당도 신당 합류도 이제 보류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의 새누리당과는 함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만 개혁보수 신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합류하겠다. 자, 오늘 SNS를 통해서 전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합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이 SNS를 통해서 입장 밝히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그래도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지금의 새누리당에 같이 할 수 없으면 명백한데요. 네. 이제, 그 개혁보수 신당이 결국은, 어떠한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좀 이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지금 현재 신당이 너무, 분당하자 이런 식으로만 무조건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번 토론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 의원의 이야기가 마치 신당 전체의 정책 방향인 것처럼 포장되고 또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것이 안 보는 우클릭 뭐 경제는 경제 뭐 복지 노동은 좌클릭 네네네. 이것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거기서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보수의 전통적 지지층을 외면하고 무조건 개혁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개혁이 좌클릭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수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작년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타난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도덕성과 책임성 부분이 몰각된 부분을 네. 어떻게 개혁할 거냐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서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뭐 시대 정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격차 해소 기득권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왼쪽으로 가면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요. 의원님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좀 이 잡아본 힌트는 네. 지금 신당 창당 세력, 오늘 이제 29명 탈당파, 네. 신당 추진파에서 이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으신 건가요? 뭐,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신 건 상관없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 보수의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유승민표 정당으로 막 네. 처음에 정강정책은 본인이 주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회의에서 내 결정된 부분이 좀 다를렀는데 네. 이렇게 좀 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밖에 비춰진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뭐 절차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너무 일부에 의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건강한 보수 신당이 되기 네.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차분히 밟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제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헌정사상 초유의 보수정당의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처음에 뭔가 만들어 나가는 좀 이제 산고의 고통 속에서 이런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나 의원님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통보수 정당이 가져야 할 이제 변수들 혹은 뭐 요건들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이미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보수 지지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유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는 유 의원님은 안보만 보수를 확실히 지키면 경제 부분은 좀 이 진보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보면 뭐 또 주장하신 여러 가지 뭐 정책들 중에서 경제 민주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신 것 뭐 그다음에 증세를 주장한 부분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세 부분도 지금 뭐 저희가 이건 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여건상 증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이름 사회적 경제 자체가 보수 가치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건 아닌데 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분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의 사회 경제의 틀을 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토론해가면서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뭐 김무성 유승민 의원 두 분이 합의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라서 모를 좀 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네. 새로운 시작에 뭔가 이제 묘한 불협화음이 이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많으니까요. 그것이 뭐 건강한 보수 신당으로 네.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 설정을 잘 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유승민 의원 측 유승민 의원 발언 오늘 보니까요. 이 나경원 표 정강정책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 물어보신 적이 없군요. 네. 있는데, 아니, 분명히 있는데 뭐, 물어보신 적이 없군요. 아니, 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왜 우리가 나와서 개혁을 해야 됩니까? 당 안에서 개혁을 못한 이유는 당 안에서 책임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초이 쫓아내려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가자까지는 네네. 합의가 됐는데 그럼 나와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토론 없이 신당은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왼쪽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신당의 정책으로 결정된 네.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 지지 기반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유승민 의원과 혹시 오늘 통화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셨길래 저는 이것이 분명히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나가는 것이 보수신당의 앞으로 정체성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지층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고 나 의원님이 1월 초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1월 초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안 했고요. 아, 시점을 정하지 않으셨고요. 예. 네. 자, 지금 뭐 이 어떤 새로운 길을 가는데 정답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토론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뭐 보수 가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면 그럼 새누리당을 나오시는 것은 확정적이고요. 뭐 지금의 새누리당 속에 있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이니까 초기에 창업 멤버로 참여했을 때 좀 주도권이라든가 말씀하신 정강정책에 영향을 주고 올바르게 좀 이끌어가는데 중진 의원으로 할 역할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물론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일단 참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좀 뭐 대표되는 두 분이 합의해버리면 끝나는 형식에 이렇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저로서는 조금 그런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가
조금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의 보류는 그동안에 이제 신당이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네. 결국 보수신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네.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유승민 신당이나 김무성 신당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 뭐 이제 뭐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정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부에서 네. 신당 탈당파로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바 여쭤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화가 됐기 때문이다. 친박 지도부의 전횡 그동안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로 네. 나오는 이 당이 공당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유승민 의원의 사당화 기류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아니 뭐 꼭 그렇게 말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단정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뭐 네.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제가 이번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네. 새누리당도 혁신, 쇄신 이런 이야기를 연일 꺼내면서. 지금 이 인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쉽게 인명진 위원장님 뜻대로 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쉽지 않을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시군요. 네. 자 그런데 또 이 지금 이 그동안은 비밖에 사실은 그 구심점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친박의 전횡에 어쨌든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계신 건데 네. 지금 이 안에서 또 유승민 의원 측이나 네.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는 너무 이 친이계 인사들의 영향이 또 개입되는 것도 좀 반대다 이런 기류가 보여요. 나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신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요? 네네네 신당에서. 아니 친이계 인사들은 어디에 뭐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친이계 인사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절차 과정을 다 뭐 말씀드리기 참 네네. 복잡한데요. 네네. 이 뭐 정강정책 부분을 누가 만드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 제가 맡기로 했는데 뭐 절차가 뭐 밖에 발표는 다른 식으로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원님 그러면은 뭐 네. 하여간에 뭐 그냥 요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가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치 부분을 잘못해서 무조건적 좌클릭하면 저희 전통적 보수 지지층한테 외면받으면 우리는 지지 기반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보수 정당을 기본으로 해서 개혁할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냥 떠밀려갈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네. 자, 이게 이 김성태 의원이요. 지금 뭐 청문회 쪽에 국조특위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이런 전언을 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나 의원님께서. 아니, 제가 그거 봤는데요. 네네네. 아,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전화 통화를 한 거는 맞는데요. 네네네. 사실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10월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네네네. 이제 탄핵에 이렇게까지 정말 열심히들 같이 한 동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당내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탈당을 네네. 할 수밖에 없다까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여러 번 하자고 했는데 이게 네네. 무산되고 토론은 무산되고 오히려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이 탈당 절차가 네.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지 못한 부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울컥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좀 김성태 의원이 지나치게 좀 표현하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아침에 김성태 의원 얘기는 청취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어젯밤 늦게 많이 우셨다, 우시면서 전화했다 이런 이제 전언이었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1월 초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시점을 못 박은 적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떤 전제가 해결되면 합류하시는 예정이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조건적 좌클릭이 아니라는 부분이 네.
보여줘야 될 정통 보수의 하고요. 정강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 모든 앞으로의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는 식의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런 절차가 좀 잘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탈당을 미루신 거고 신당 합류를 네. 이제 보류하신 걸로 오늘 나왔습니다만 그럼 지금 신당을 만들어가는 쪽에서 원내교섭단체 만들 거고 1월 24일 예정으로 추진해 나갈 텐데 토론이나 소통 과정에는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럼 네. 일단 네. 주도적으로 네.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시는 네. 관망의 입장을 가지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 소속이신데 지금 당장 이 의석도 바뀐다고 하고 하는데 새누리당에 참여하시기도 어려우신 거잖아요. 당적은 가지고 계시지만. 뭐 지금 어차피 연말 연초라서 특별히 뭐 당에 뭐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좀 네, 의원님의 네, 행보를 네,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피부케어, 두피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국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캐리 언니의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 언니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